만두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만두 먹고 싶으면은 최영누 요 만두를 주문해서 시켜 먹으면 엄청도 맛있는데요. 요게 물만두로 요렇게 들어 있고요. 언박싱 박스에 물만두 이게 몇 개가 들어 있느냐면요. 여기 물만두로 요렇게 들어 있죠. 또 만두 꼭 떡도 들어 있어요. 고정 때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게. 그리고 만두 중에 생선 만두가 들어 있어요. 요거는 또 뽀로로와 함께 먹는 강어 생선 만두. 요게 이렇게 뽀로로와 함께 먹는 생선 만두. 이게 보기보다 명태 생선 만두 뽀로로와 함께 이 최영루 왕만두 고기마 왕만두 이렇게 있죠. 최영루 많이 들어있어요. 요 언박싱을 해다 보면 또 김치 왕만두도 있어요. 김치 왕만두 따로 만두 안 해도 집에서 안 해도 손만두 안 해도 이렇게 요즘은 엄청도 잘 나오기 때문에요. 이렇게 요거는 또 열정 군만두 떡볶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열정 군만두 있고요.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메밀전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또 들어있어요. 최영루. 인터넷에 최영루 치면 나옵니다. 최영루. 요거는 또 뭐냐 하면요. 표고 겨자만두예요. 최영루 표고 겨자만두. 이렇게 겨자만두로 이렇게 맛있게 언박싱을 하였습니다요.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이렇게 10개가 들어있고요. 10개가 들어있고요. 해 먹으면 엄청 맛있답니다. 최영루 지존의 기한 해가지고, 최영루 만두. 언박싱 하였습니다. 엄청 맛있어요. 요즘 참 편한 시대입니다. 이렇게 해서 주문만 하면은 이렇게 온답니다. 영상 끝. 만두 언박싱입니다.